절도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시민들의 선행을 악용한 신종 금융사기.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건들지 말고 신고해. 내가 되겠지? 가까운 경찰서나 금융기관에 연락을 하여 절차에 따라 주민에게 물건을 돌려주어야 한다. 예예. 예. 신고 받았습니다. 아 예, 제가 신고했습니다. 옆에 계셨네요. 지갑을 받아요. 예. 옆에 계셨어요. 손도 안 드세요. 공교롭게도. 예. 예. 경찰 말은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십니다. 점점 교묘해지는 신형 금융사기. 신중한 대처만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아니, 일단 이수근 씨가 아주 정확하게 네.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아니 근데 한석준 아나운서는 또 분노에 찬 얼굴이에요. 네. 지금. 아, 또 틀린다고 저는, 아주 논리적으로. 아 저는 정말로 화가 나고요. 네. 네. 아,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부끄럽고 네. 내일 당장 법 개정을 해야 돼요. 네. 사람들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예요 지금. 아니 그게 이제 원래 법적으로 안 해줘도 되는데 네.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금이 나니까 그냥 돈 주고 뭐만 한 거예요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안 줘도 된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네. 실제로 요즘 뭐 이런 신종 금융 사기에 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저런 하거든요. 경우를 있으면은 아, 저렇게 이제 사기 치려고 하고 저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저런 사람을 뒤집어 씌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어떻게요? 원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은 네. 주순 사람은 네. 그 사람한테 찾아주든지 경찰서에 신고하게 됐거든요. 근데 주인을 찾아주기는 힘들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 아까처럼 저기서 전화를 하는 거야. 그럼 경찰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유실물법에 의하면은 그 물건에 잃어버린 물건의 5%에서 20% 보상금을 받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이 보상금에 대해서 합의 안 되면 그 돈을 안 내준다고. 또 이런 게 문제가 나오니까 또 김병규 변호사님이 약간 말씀이 많아지시면서 또 변호사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띄네요. 돈 벌이는 1등 공신은 정모. 몰라서 못 챙긴 내 돈을 절약하자. 알뜰살뜰 생활 속 돈 벌기. 경제 완만방법 시리즈 제2탄 기름값 절약편. 유례 없는 유가 폭등. 선정부지 치솟는 기름값에 가게 부른 휘청. 서민들은 울상. 주유소별 기름값을 인터넷으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급기야 전국 주유소 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기름값 비교 사이트에 접속해 클릭만 하면 일일이 발품을 팔지 않아도 전국 주유소의 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 곳의 가격 차이는 무려 400원. 20m 주유할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차익만 해도 8,000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싸다고 소문난 주유소엔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게 현실인데 왜 기다리시면서 기름을 넣으시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주원보 되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얼마나 싼 것 같아요? 주원보 양초입니다. 1대당 한 1,200원 싼 것 같은데요, 제가. 광개 차이 나는 건 한 200원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200원에서 만샷은 250원 정도. 기름값을 아껴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힘든 일. 그러나 알뜰 운전법으로 승부를 거는 기름값 아끼기에 달인이 있었으니 전 기름값을 두렵지 않습니다. 운전 경력 8년, 무사고 보유자, 모 자동차 연비왕 선발대의 연비왕 권석기. 그렇다면 그의 기름값 아끼기 노하우를 들어보자. 연비왕의 기름값 절약 방법 하나. 주유할 때 금액 대신 리터를 외쳐라. 20리터만 넣어주세요. 기후태그 고수는 주유 습관부터 다르다. 그렇군요. 1리터보다 리터당 주유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1리터당 몇 킬로 주행했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경제 심리를 발동해서 기름을 좀 더 아껴 쓸 수가 있습니다. 연비왕의 기름값 절약 방법 둘. 자동차도 다이어트를 해라.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싣는 것은 금물. 여기에 가급적 주유는 나눠서 하는 것이 좋은데 기름을 꽉 찰 때까지 넣으면 그만큼 자동차 무게가 늘어나 연료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예상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적당량을 주유하는 것이 좋다. 연비왕의 기름값 절약 방법 3. 경제 속도를 유지해라.
경제 속도 유지 시 시속 100km로 달릴 때보다 최대 20% 절약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중형차로 서울에서 대전을 60km로 가게 될 경우 100km로 달릴 때보다 연료는 4,000원 이상 절약된다는 사실. 연비왕의 기름값 절약 방법 네. 3급을 통과하라. 급가속, 급출발, 급제동은 연료 낭비의 세 가지죠. 세 가지 나쁜 운전 습관만 바꿔도 최대 20%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 급출발과 급가속은 연료의 가속 증량이 되기 때문에 그 연비가 매우 나빠집니다. 두세 배 정도 더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연료비를 20% 정도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해봤다. 운전 습관에 따라 연비는 과연 어떤 차이를 보일까? 두 사람 모두 같은 차종으로 기름을 가득 채우고 용산의 한 주유소를 출발. 일산 킨텍스를 경유하여 돌아오는 총 50km 구간을 주행하여 연비를 측정해봤다. 드디어 출발! 궁금하네요. 제한속도 80km 구간인 강변북로를 경제속도 60km를 유지한 채 운전하는 연비와 반면 일반인은 속도를 서서히 내기 시작하는데 과속, 연비 최대 20% 감소. 이때 감시 카메라 등장. 과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렇죠. 급제동을 할 수밖에 없죠. 감시 카메라는 총 11개. 경제속도로 달리던 연비왕은 별다른 차이 없이 무난히 통과하고 반면 일반인은 카메라가 보일 때마다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데 급감속 최대 20% 연비 감소. 25km 구간인 반환점이 보이고 커브를 돌아 원래대로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두 사람. 이어 멀리 신호등이 보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시속 60km를 유지하며 달리고 있던 연비왕은 100m 앞에서부터 속도 조절을 하기 시작하고 신호등을 발견한 일반인은 20m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는데 급제동, 연비 최대 20% 감소. 운전하는 동안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연비 왕대. 급감속, 급가속, 급제동을 반복한 일반인. 주행을 마치고 돌아온 두 사람. 과연 그 결과는? 연비 왕의 기름은 4.16L 감소. 일반인의 기름은 7.16L 감소. 연비 왕은 일반인에 비해 2.9L의 기름을 절약할 수 있었다. 결과로 보면 약 6,000원을 절약한 셈. 연비 왕의 기름값 절약 방법 5. 주유카드를 적절히 활용해라. 단골 주유소 없이 여기저기서 기름을 낳는 고객이라면 현장 할인을 해주는 카드로 지정 주유소가 있다면 꾸준히 정리 포인트를 쌓아주는 카드가 좋다. 특히 특정일에 할인율이 높은 날짜에 주유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대 1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각종 주유 카드를 사용해 권덕희 씨가 매년 절약한 연료비는 약 27만 원. 연비 왕의 기름값 절약 방법 6. 차계부를 작성하라. 차계부란 일명 차의 가계부를 말하는데요. 저는 언제 얼마를 주유했는지 차계부에 모두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오일 교환이라든가 차량 수리 내역 등도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렇죠. 제가 너무 짜 애가. 얼마나 비용을 지출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계부를 작성하면 차량 한 대당 최소 10%. 천만 대 승용차라 연간 약 1조 6,250억 원의 연료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일의 특성상 외근과 출장이 많은 연비왕. 그에겐 기름값 절약에 비장의 무기가 있었으니 리터당 최고 1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이것을 이용한다. 이것은 과연?